자, 오케이. 좀 리얼로 동영상 찍을게요. 제품 두 가지 있고요. 자, 얘는 이렇게. 자, 청소만 했습니다. 청소만. 그 다음에 세팅을 다시 잡는 중이니까요. 자, 기본적으로 기름 쪽 있는지 확인하고, 예, 열려 있고요. 테스트 해볼게요. 지금 그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 엔차는 시동이 너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리코일이 잘 안 땡겨지고 뻑뻑하고 애니를 선택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손을 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고 네, 다 되는 겁니다. 다 되는 차인데 시동을 켜볼게요. 아, 잘 안 걸리죠. 이렇게 딱딱 원래 걸렸는데 안 걸려요. 요새를 뒤로 잡아가지고. 자, 시동을 꽤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. 얘를 잡아서, 잡은 다음에, 올려 끄러미 만든 다음에, 자, 좀 애를 좀 먹는 엔진이긴 해요. 일단은 지금 청소만 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거예요. 근데 그래도 보통 참 쉽죠. 근데 참 어려워요. 그래서 좀 수동하기 좀 어려웠던 차인데 그래도 살렸네요. 엔진 따스하게 되니까 살살. 앉아서 흔들흔들 안 좋아요. 언제 끊을지 모르겠어요. 좀 위험하죠.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놨고요. 다음에 이거 지금 시동이 안 걸리고 얘는 그다음 남편이에요. 연료를 올리고요. 얘는 또 시동이 안 걸리니까 딱 의욕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. 됐다. 맨날 시동 잘만 걸리는 게 아니고 시동 좀 고생할 때가 있어요. 많이 쪼여져 있네. 오케이. 연료가 나왔어요. 다 잠근 상태에서 세 바퀴 반. 세 이상이면 안 됩니다. 살짝 있는 중상태에서 하나,
둘, 셋, 반. 그래, 한 방에? 한 방에? 어허. 어허. 으쌰. 내 청산거려가지고. 자, 여러분 잠깐 연료 좀 가져올게요. 연료 좀. 오케이. 자, 십자렌치랑 가져왔어요. 엔진이 이렇게 어려운데 재밌어요. 한번 써보네요. 불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. 열을 살짝 넣어서 확인했다. 한번 뚫어도 되는데 잘 뚫려지나 모르겠네요. 제라 한 번에 시동 걸려라. 자, 새 거니까 당연히. 자, 시동을 청소한 다음에 시동만 걸고 그다음 세팅 안 했어요. 너무 낮춰버렸네. 반만 뜨면.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역. 오일이 많이 들어가 젖어버리네. 나오고 엔진 세팅이 문제 있어서 들어와가지고. 결국은 돼요. 자, 시동은 걸리는데요. 뭐랄까, 완벽하게 길이다 드리긴 할 게 아니에요. 형님께서도 주행시간은 얼마 없을 때 50 세 거예요. 근데 조금, 주행시간을, 짧은데 너무 구속을 했기 때문에 좀 더, 안전한 세팅하기를,
원하셔서 지금 세팅을 살짝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약간 애니텍이라는 거는 좀 뭐 잘 굴러간다는 것보다 안전하게 시도 안 꺼지고 굴러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오히려 얘는 시동이 잘 걸렸어요. 그리고 다 끌 때까지 안정했는데 얘는 쇼트 엔진에 불구하고 오히려 거칠어요. 길들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오히려 얘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차는 이제 청소한 다음에 리콜 쪽만 해결했으니까 그 문제 없고요. 와, 쓸건데도 불구하고 길들이 너무 급하게 했는지 문제 있으니까 얘 좀 해결할게요. 봐봐, 아이들을 조금 아예 더 비고 완전히 지금
반 바퀴 차이로. 반 바퀴 차이로. 이게 근데 또 말고 세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안 됐으니까 선생님께서 가져오셨겠죠. 안 됐습니다. 오, 엠스. 안 되니까 가져온 거는 이해하는데요.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. 렌즈 기회 잘못 들면 세팅을 아무리 잡아도 현재 정상적으로는 안 돼요. 그냥 굴릴 수 있다 정도로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시 청소했으니까. 청소했으니까. 참고로 방금 지나간 차는 M5. 소리만 들어서 나나요? 오히려 얘가 오히려 한 3년 넘은 차는 문제 없어요. 1년도 안 된 차야 지금. 새 차가 더 신기하네요. 나한테 이렇게 길들이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길들이가 잘 안 됐을 경우 이렇게 고생해요. 이는 좀 더 개인 교습을 반성 길들이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제가 길들인 거 아니에요. 어른님께서 이제 그 길들이를 원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다시 세팅하는 중이에요. 자,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한 세 통은 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일단 요 제품부터 출고시킬게요. 우리 회원님, 요거. 자, 연락 받고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회원님은 전화번호가 0516번님, 예, 0516번님 먼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